그러면 지금부터 몬스터 기어 대표님과 함께 PC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하이엔드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익스트림 PC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PC는 CPU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CPU가 인텔 13세대 13900K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CPU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픽카드를 또 안 엿보질 수가 없죠. 그래픽카드는 이게 RTX 4090 그래픽카드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 G스타에 저희가 좀 이게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최신 사양하고 제일 최고 사양으로 준비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제 메인보드랑 파워도 같이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메인보드 어떤 제품이 사용되었을까요? 메인보드는 ASUS MAXIMUX EXTREME이라는 메인보드인데 Z790 메인보드 중에서 플래그십 메인보드라서 제일 위에 있는 등급에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무려 금액이 한 180만 원. 메인보드 하나에만 180만 180만 원이면 사실 되게 낮은 사양의 PC 한 대를 장만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파워는 또 어떤 제품이 들어갔을까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소니의 1600W 파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최고 사양, 최신 사양이어도 예쁘지 않으면 사실 마음이 안 가잖아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랄까 알 수 없는 층고가 굉장히 넓고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디자인적으로 또 어떤 힘을 좀 주셨을까요? 이제 저희가 다년간 이런 제작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커세어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를 말씀하시는지 어느 정도 캐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빌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원래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 위에 더 나은 제품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는 게 이 익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익스트림 그 자체네요. 계속 고객님들의 이제 피드백을 수용을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에 가장 최고 최신 사양의 제품을 넣었다. 혹시 그러면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게 아무리 사양의 사양인지라 1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 웬만한 중고차 한 대가 지금 제 옆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것만 했는데 왜 1200만 원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가적인 부분들이 많이 비쌉니다. 케이스가 80만 원. 이게 13개 들어가거든요. 13대의 팬. 어지간하면 뜨거워질 일이 없겠네요. 이것도 팬 값도 한 5-6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램이 64기가. 64기가 램? 네, 64기가 램이 32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램도 한 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램 교체는 가능한 거죠? 램 교체는 가능하다기보다는 램 추가가 가능하다. 램 추가가 여기서 더 가능하다. 지금은 램 교체를 할 필요 없이 램도 최고 스펙으로 장착, DDR5로. DDR5로, 와. 이게 지금 순행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요거는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소비자분들한테 적합하다, 확실하게 추천드릴 수 있다? 이게 저희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커세어는 보통 그냥 간지입니다. 아, 이거는 간지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한 70% 된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 30%는 최고 사양입니다. 와, 근데 이 말이 진짜 멋있네요. 커세어는 간지다. 어떻게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커세어는 그냥 허세어라고도 하거든요. 예. 이게 이런 업계에 있으면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성을 또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는데 예상하는 댓글은 역시 허세어 이렇게 달릴 것 같아요. 예. 역시 오세요. 예. 하지만 역시 오세요. 역시 익스트림이었다. 알겠습니다. 익스트림에 대한 리뷰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영상 올라가는 건가요, 이거? 아, 올라가는데 예상하는 댓글을 제가 예측을 하는데 밑에 댓글에 이런 댓글 될까요? 역시 오세요. 이렇게 달릴 것 같아요. 예.